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방 청소를 꼭 해야 하는가?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방을 정기적으로 꼭 치워야 한다는 쪽과 내가 원할 때만 치워도 된다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각 유형별 캐릭터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 청소나 주변 정리는 꼭 해야 하는 거 아니? 나는 방 어질러져 있으면 산만해져서 꼭 주기적으로 치워줘야 함. 인정, 크크! 주기적으로 청소 안 하면 게을러지고 그렇게 안 하다 보면 집안 돼지우리 되기 십상임. 일단 나는 더러워도 별 신경 안 씀.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님? 인정, 크크.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. 그거 솔직히 핑계 아니냐? 그렇게 말하면서 제대로 깔끔하게 치운 적 솔직히 몇 번이나 되냐?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. 집안 더러운 거 불편한 사람은 치우면 되고 그게 별 신경 안 쓰이는 사람은 굳이 안 치워도 된다는 얘기였음.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주기적으로 청소 안 하면 갑갑하지 않냐? 그리고 건강상 좋지도 않고. 난 안 갑갑함. 그리고 내 건강은 내가 챙길 테니 과도한 간섭 자제 좀요. 근데 방 상태를 보면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. 너 나랑 싸우자는 거냐? 야, 근데 왜 나만 얘기하는 거 같냐? 각자 한마디씩 좀 해봐. 내가 무슨 탱커도 아니고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누군가 청소하면 물건 위치를 잘 못 찾아서 일부러 잘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. 어? 나도. 괜히 누군가 청소해준답시고 정리해주면 내 물건 한참 찾을 때 있음. 좀 더러워도 내가 필요한 물건 위치 나는 잘 기억하니까 굳이 좀 더러워도 내가 편하면 오케이 아님? 거참 희한하네.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음. 나는 매일 깔끔하게 치우지는 않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워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물건 위치도 매번 같은 위치에 있으면 지겹기도 해서 가끔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좋고. 어? 물건 위치 바꾸는 건 좀 아닌데. 아무튼 뭐 성향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너무 난장판이면 한 번쯤 대청소해야겠다는 생각 안 듦. 깔끔하게 정리하면 엄청 기분 좋은데. 뭐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정리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. 그냥 우리는 청소부 부르자 얘들아. 난 모르는 인간 내 방에 들이는 거 겁나 싫음. 아, 그것도 그렇네. 근데 청소한다라는 기준이 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음? 누구는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더러워 보일 수도 있잖음. 그치. 혼자 살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나 친구랑 같이 살면 이것 때문에 은근 많이 싸우잖아. 아무튼 나는 주변이 좀 정리가 되어야 편함.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고. 난 주변에서 청소하라고 잔소리하는 거 들으면 딱 질색임.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더 반발심 생겨서 안 하게 됨. 너네들이 하도 정리를 안 하니까 말하는 거임. 오죽 갑갑하면 이런 말 하겠냐. 그러니까 갑갑해하지 말라니까.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할게.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유형과 좀 다르거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번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